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뭐 출발할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왔는데요. 필리핀 공항에 딱 내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확진자가 주춤했던 이 한국이 우리가 귀국할 때쯤 되니까 대구와 또 경상도 지역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바이러스 공포에 또 휩싸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또 국가의 안보의 그 위기 상황까지 지금 놓여 있는 게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어제 집회하기로 했던 한 교회에서 어제 새벽에 그 집회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거냐 긴급 회의를 하고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당회에서 긴급 결정을 했다고 해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날 왔어요. 뭐 어제 집회 때문에 사실 일정을 원래 티켓팅 했던 걸 다 취소하고 다시 새벽 비행기로 바꿔서 온 지체도 있었거든요. 집회 때문에. 근데 뭐 당일 아침에 제가 전날에도 혹시 계속 뉴스 확인하면서 이게 집회가 관련되나 진행되나 하고 제가 전날까지도 확인해보라고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한다고 전날까지도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도착했더니만은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취소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예배까지도 왔습니다.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가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하고 다 같은 교회인 줄 압니다. 왜? 그것도 하나의 기독교 분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싸잡아서 교회라고 말해요. 신천지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이런 것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싸잡아서 교회 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신천지에서 뭐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는 신천지가 모이는 공간 모임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였죠. 그러자 신천지가 내놓았던 방법은 이번 주부터 지역기로 들어가라. 왜? 본인들 교회는 다 폐쇄되었으니까 지역기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오신 분 환영합니다. 서로 눈치를 보세요. 혹시 너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교회 모든 예배를 폐쇄하라고 지시를 내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가가 명했습니다. 국가가 자 오늘부로 기독교 모든 예배는 다 폐쇄하라. 잠정적으로.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를 박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부 교회들을 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또 대구 지역 교회들은 뭐 대형 교회들도 있지만 그저께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전면적으로 교회를 폐쇄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강단에서 유튜브나 생방송으로만 예배할 테니까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 믿음이 없어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한 국가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일부 교회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 모임 자체를 폐쇄를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고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를 박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교회를 향하여서 펼치고 있는 정치 형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중국 안에는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2018년도 2월 1일부로 중국 전역에서 종교 사무조례라는 것을 시행시킵니다. 종교 사무조례.
그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삼자교회, 삼자애국교회가 아니면 가정교회를 전면 폐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봉쇄시켰습니다. 예배하다 걸리게 되면, 발각되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죠. 시진핑 우상화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사진 같은 걸 다 떼고 그 안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예배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요, 중국 공산당을 믿고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종교를 갖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일 강하게 시행한 곳이 바로 우한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 지역이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연 치고는 왜 그곳에서부터 그런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을까? 중국 남부 지방 정부에서는요, 빈곤 구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독교가 아닌 당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고서 예수님 대신에 이 시진핑의 어떤 사진들을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난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총서기의 사진을 걸어놓도록 그들은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안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고 한국 선교사들 3분의 2가 추방당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한국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대중이 많이는 모이는 이 교회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폐쇄한다고 하면 여러분 전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지금. 그죠? 제가 필리핀 가 있을 동안 한 3, 4일 동안 뭐 확진자 나오지도 않고 잠잠하게 아 이제 우리가 잡았구나. 뭐 정부에서는 뭐 역시 뭐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웬걸 갑자기 전국적으로 퍼졌고 이번 주를 오늘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더 엄청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다 폐쇄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폐쇄하라는 그 국가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다 우리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철저히 위생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야 됩니까? 아니면 죄인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시하는 것들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6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자 뱀과 같이 뭐하고 뱀과 같이 슬기로워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진해라, 순결해라.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우리를 법정에 넘겨준대요. 여러분 고발 조치할 겁니다. 왜? 마스크 쓰지 않았으니까.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중국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요. 사살해도 된다라고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지 않았어요. 다 총 있는 잔 쏘세요. 법정에 넘겨줄 겁니다. 왜? 국가에서 국가 법으로 지정한 것을 어겼다고. 동성애 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죄라고 발언했다고 법정에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할까요? 매질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나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뭐 할 거라고요? 끌려간다고. 어디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갈 거다. 그리고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거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신앙을 지키려면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살면 때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마귀가 몸은 죽일 수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아니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이 굴복하지 않았던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돌보실 거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중단하는 거예요. 뭐가? 이 사회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절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죽이겠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왕의 명령인데. 절해야 되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신사 참배하라.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신사 참배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신앙을 버리는 거죠. 신앙을. 그런 시대가 이 나라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죽이려고만 난동을 부립니다. 폭동을 일으키죠. 그 상황을 지켜봤던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참, 우리 지난주 말씀을 연계해서 보세요. 지금 바울은 쇠사슬로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동포 여러분 하고서 이제 한바탕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얘기했잖아요. 막 소도 야, 듣기 싫어, 그만해. 막 소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오늘 이 전부다 야, 저를 채찍질하고서 신문해 봐라.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서 이제 바울을 때리려고 엎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시민인 나를,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시민권이 뭐라고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민권자예요?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북한이에요? 예? 너무 믿음의 말을 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북한 여권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자, 대한민국 시민. 오늘 바울은요, 시민권, 여권이 있었어. 그 여권이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 여권이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로마 시민이란, 대단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천부장이 듣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천부장은요, 태생이 로마인 태생이 아니에요. 그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람인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왜? 그런 다소 출신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의 법에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바울을 때리려고 했던 것은 이거 뭡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 이런 사실이 만약에 로마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천부장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소하면 나는 이 사람이 나 유죄 나는 죄도 없는데 유죄 판결 내리지 않고 무조건 나를 때렸다. 저 사람 고발해 버려. 그러면 이 사람 천부장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뭐 합니까? 두려워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고소하는지 진상을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주목하면서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눈 뜨고 이제 성경을 보세요. 잘 주무셨죠?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바울이 의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언이에요. 첫 번째 증언, 아까 그가 다마스쿠스에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했는지 그 첫 번째 증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증언이 시작되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누가? 아나니아 아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야, 바울의 입을 쳐라. 또 아니니까. 야, 바울의 입을 쳐라. 명령합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 없이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의 어떤 그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대제사장을 보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죠. 시작.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휘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자, 이 대제사장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대제사장 기분은 어땠을까요? 1번, 기분 좋았다. 2번, 기분 더럽게 나빴다. 3번, 아무 생각 없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처럼 아무 생각이 없다. 기분 좋았겠어,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대제사장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지금 누구를 무시한 발언이에요? 대제사장을 무시한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또 이렇게 말하죠. 4절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여? 자, 뭐라고 말했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여? 말은 해도 돼요. 너무 마스크 쓰신 분들만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을 모욕하여. 자,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다시 말합니까? 5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이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소. 여러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네? 아, 옷을 보고. 역시 대제사장은요, 옷이 달라요. 옷이 다르다고요. 제사장만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걸 모릅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약 올리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그죠?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어법으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아니요 라고, 난 그거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라고 아주 비웃듯이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그 두 분파들까지도, 그 두 분파들끼리 논쟁을 붙여요. 자, 그 논쟁을 어떻게 붙입니까? 6절부터 8절 시작.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파 사람은 뭘 인정해요? 부활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바리새파사는 아니야, 부활이 있지 라고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끼리 뭐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은 뭐야 저런 놈이. 근데 바리새파 사람 들어보니까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네, 우리 편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패가 갈라져서 뭐합니까? 서로 싸웁니다. 9절 시작.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게 말해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국이죠. 방금 전까지 막 바울을 짓게 된다 막 난리를 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서 바울을 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네끼리 싸움이 커졌습니다. 바울은 서로 싸움을 붙여놓고 싸움 구경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이 싸움 구경합니다. 자, 이 바울은요, 상황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곳에 누가 앉아있는지, 여기에 신천지가 앉아있는지, 바리새파 사람이 앉아있니, 사두개파 사람이 앉아있니. 바울은요, 딱 보면서요, 지금 상황 정리를 하면서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도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상황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도 집회를 하러 가면요, 저는 꼭 그곳의 상황을 봅니다. 찬양 시작할 때부터 저는 들어가요. 찬양 시작할 때부터 가끔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하신 분들이 목사님 찬양하니까 뭐 좀 이따 들어가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찬양할 때부터 들어갑니다. 거의 제가 찬양할 때부터 쭉 처음부터 봅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을 보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또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저는 열심히 보면서 때로는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이나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에 익숙한 찬양, 또 말씀을, 이 복음을 이제 그 말씀으로 풀어가기 시작하죠. 왜? 방금 했던 그들의 찬양 가지고서.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네 곡 정도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네 곡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 네 곡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왜?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찬양 가지고서. 필리핀 집회 둘째 날 오후에, 첫째 날은 뭐 밤에 도착했고, 둘째 날, 그렇게 하면 셋째 날이죠. 둘째 날은 이제 우리끼리 저녁에 집회를 했고, 셋째 날 수요일 날 오후에 노예 출신 원주민 마을인 아에따 마을에 가가지고 탈게 동선교회 성도들의 열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교 물품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4시경에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 성도들이 먼저 막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요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한국 사람보다도 더 잘해요. 여러분보다 더 잘해요. 한국말로 찬양하는데 발음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왔어요. 카메라로 찍어왔어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구원하시고 위기를 역전시켜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성령을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다. 그들과 함께 일하시사. 그죠? 뭐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열자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일을 해야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여러 가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끼리 막 서로 논쟁을 하다가 막 싸움이 커집니다. 막 싸움이 커져요. 그러자 이제는요 천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야야 바울 지켜 바울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큰 소리를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용기를 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를 뭐합니까? 머뭇거리지 않았던 바울은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을 던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바울, 그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까지 로마에까지도 꼭 가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말은요 바울 자신의 생각에서 나왔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요. 오늘 공교롭게도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죠? 자, 똑같은 이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이름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 아나니아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안수하니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의 사명은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보내심,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 사명의 최종 종착지를 어디로 정합니까? 로마로 정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바울은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은요 그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용기를 내어라. 네가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에타 마을 이 달개동선교회 집회에서 한국어로 찬양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체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따갈로 그들이 쓰는 용어는 따갈로그입니다. 따갈로그. 따갈로그로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소개도 없이 바로 저보로 말씀을 전하래요. 저도 막 해서 막 뒤에 막 같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이 끝나요.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 설교도 없이 뭐 이제 설교하러 목사님 나오시길 그것도 아니야. 찬양 딱 끝나고 나서 나보고 갑자기 등 밀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설교하게 됐어요. 사실 이 집회하기 며칠 전부터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따갈로그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로 설교 통역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얼뚱이로 등 떠밀려 나와서 마이크 잡자마자 옛날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옛날에 아에타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이야기를 했어요. 아에따 마을에서 만난 바디메오 이야기. 타갈로그어로 하는 이 통역 설교였지만 제가 한국 아이들에게 한국 어른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전했습니다. 똑같이.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막 따갈로그 또 찬양을 막 같이 제가 했어요. 거기 모였던 어린이들 또 모든 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다니스! 언제다! 할렐루야! 얘들아, 내가 보이니? 저기 옆에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 누가 오셨다고? 와, 예수님이 옆 마을에서 죽은 자를 살렸대. 예수님이 안증뱅이를 일으켰대. 우와. 우와. 저기 옆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에서 마이너 아리아 영마성의 스피리트 저기 왔어 저기 왔어 아이나 아이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대. 어? 아니요 그 여자님 이나요 이나 아리아 영마성의 스피리트 그 사람 속에서 나가라. 그러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나게 아이다 말 모든 사람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스 이번엔 가장 크게 질러야지. 가장 크게 하시죠. 내 눈이 떠져라. 바디메오가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예수를 만나면 병든자가 고침 받아요. 예수를 만나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요. 나 예수님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두 손 들어 봐요. 나도 구원 받고 싶어요. 손 들어요. 여러분 아픈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처럼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돈과 또 공허와 두려움이 온 도시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없고 또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마라.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를 예비하고 나를 증거하여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저주저하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용기를 냅시다. 복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용기를 내라. 야, 괜찮아, 괜찮아. 나를 바라봐.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용기를 냅시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달라. 다같이 한번 간절한 통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있는 이민족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용기를 내어라, 로마에서도 너는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되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다시 딛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위기를 듣고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환경들, 어둠의 영들은 예수를 묶임 받고 따라갈 지어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민족을 긍휼해 주시고, 아니 확장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민족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시 용기를 내어 주의 복음의 증언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